안녕하세요, 오코치입니다. 시즌 1을 마치면서 많은 분들이 연습한 거를 실전에서 써먹고 싶어하는 욕심이 커졌을 텐데요. 시합에 들어가서 아이스하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룰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알아두셔야지 또 팀에 피해가 안 가게 플레이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간단하게 룰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하키는 20분간 3피리어드로 진행이 됩니다. 이 피리어드 중간중간에는 15분 정도의 인터미션, 쉬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에 따라서 경기가 흐르고 또 멈추기를 반복합니다. 선수들의 교체는 경기 중에는 수시로 교체가 가능하고 또 경기가 멈췄을 때에는 10초 이내에 선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교체가 됐거나 아니면 경기가 멈춘 뒤에는 페이스오프라는 퍽 경합을 통해서 또 경기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경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 가지 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바로 페이스오프와 아이싱 그리고 옵사이드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하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오프는 양팀 각각 5명 들어와 있는 선수들이 서로 마주보고 페이스오프 지점을 기준으로 대치한 상태에서 퍽 경합을 하는 겁니다. 먼저 퍽 드롭을 할 수 있는 지점은 총 9군데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운데와 블루라인 근처에 4군데, 그리고 자기 지역별로 또 서클 안에 또 4군데까지 해서 총 9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 센터 아이스 가운데 지점에서 페이스오프를 하는 경우는 매 피리어드 시작할 때, 그리고 득점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심판의 오심, 그리고 패스 업사이드에 따라서 가운데서 페이스오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라인 근처에 있는 이 4군데의 페이스오프 지점은 옵사이드가 이루어졌을 때 4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페이스오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골키퍼가 퍽을 멈춰서 경기가 멈추거나 또는 아이싱으로 인해서 경기가 멈췄을 때는 지금 그려져 있는 이 4군데 지점에서 페이스오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페이스오프를 할 때는 양 팀의 인원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페이스오프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페이스오프 퍽 경합을 하는 이 두 명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서클 에리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페이스오프의 룰이 강화됨에 따라서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도 퍽을 드롭하기 직전부터는 움직일 수 없고, 만약 움직인다면은 심판이 한 번 경고에 두 번째는 페널티를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 서클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않도록 이걸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페이스오프를 하게 되면은 어디에 서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쪽에 우리 골키퍼가 위치하고 있다면은 골키퍼 쪽을 등지고 서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뒤에 부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수비수 2명이고요. 그리고 공격수 3명은 서클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로 바깥쪽에 두 사람, 그리고 퍽을 경합하는 한 사람, 이렇게 5명이 서게 됩니다. 자, 이것과 똑같이 페이스오프 지점이 여기로 바뀌었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이쪽에서도 한 사람 가운데서 퍽 경합하고 나머지는 서클 정도의 크기를 임의로 머릿속으로 그린 뒤에 수비수들은 뒤에 둘, 그리고 양쪽으로 윙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룰로는 옵사이드가 있습니다. 옵사이드는 여기 파란색 선, 상대방 진영이 이쪽 방향이라면 상대방 진영의 파란 블루라인이 기준이 됩니다. 이 블루라인을 퍽보다 우리 팀 선수가 먼저 지나가게 되면 옵사이드 선언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퍽이 지나가게 되면 옵사이드 콜이 이뤄져서 경기가 멈추게 됩니다. 자, 이 선언과 콜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퍽이 아직 안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 팀 선수가 들어갔으면은 라인즈맨, 곧 이 선을 바라보는 선심이 그 옵사이드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아, 본인이 옵사이드인 걸 알고 지금 퍽보다 먼저 진입했구나를 알고 빨리 블루라인 바깥으로 나오시면은 그 옵사이드 선언에서 무효화가 됩니다. 옵사이드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퍽이 진입되고 다시 들어가는 건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퍽이 안쪽 상대 진영에 있는데 퍽이 바깥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안에 있던 사람이
바깥 블루라인 바깥으로 나왔다가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안쪽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업사이드라고 선심은 또 크게 외칠 거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아니면 심판의 시그널을 보고 빨리 블루라인 바깥으로 나왔다가 퍽이 먼저 진입하고 진입하시면은 진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계속 시간을 끌고 업사이드인지 모르고 시간을 끌고 계속 안에서 유지하고 있다면은 퍽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업사이드 콜로 경기가 멈추게 되고요. 또는 퍽 가진 사람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들어갔을 경우에도 업사이드 콜로 경기가 멈춰지고, 이렇게 네 군데 지점 중에 퍽이 가까운 쪽에서 페이스 오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시합을 뛰어보시면은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업사이드인지 모르고 상대 진영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초보자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바깥에 벤치에서 우리 편이나 아니면 링크장 안에 있는 우리 편의 목소리를 듣고 빨리 나오라고 분명히 욕을 하고 있을 테니까 얼른 듣고 정신 차리고 블루라인 바깥으로 다시 벗어나시기를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싱이라는 룰인데요. 아이싱은 자, 이 가운데 빨간색 선, 이 센터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 팀과 상대 팀의 진영이 나눠지는데요. 자, 우리 팀 진영에서 퍽을 우리 편과 상대편 아무런 방해 없이 이렇게 상대편의 골 라인을 지나갔을 경우에 아이싱이라는 게 선언이 됩니다. 자, 이것도 선언이 먼저 되고 아이싱이라고 크게 심판들이 외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상대방이 먼저 퍽을 잡게 되면은 아이싱 콜로 인해서 우리 진영에서 페이스 오프를 하게 되고요. 먼저 들어간 퍽을 우리 편이 먼저 잡게 되면은 하이브리드 아이싱이라는 룰에 의해서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하이브리드 아이싱을 어떻게 결정을 짓냐면, 여기 보이시는 상대방 진영에 여기 서클 탑 라인에서 페이스 오프 하는 지점 이 사이에 레이스가 벌어지면은 이 사이에서 판단을 합니다. 우리 편이 더 빠른지 상대편이 더 빠른지를 심판이 보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퍽에 우리 편이 가깝다 하면은 하이브리드 아이싱을 선언하고 경기는 계속 진행을 시키고요. 이때 상대방이 먼저 퍽을 잡을 것 같다 싶으면은 휘슬을 불고 아이싱 콜을 선언해서 퍽이 시작된 지점 쪽에서 페이스 오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정도 룰만 숙지하고 계셔도 본인이 게임을 즐기고 또 시합을 볼 때 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즌1 때 배웠던 많은 기술들과 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마음껏 이 룰 안에서 즐겁게 경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코치였습니다.